그러면 그 모든 경전에 등장한 부처님을 다 계산한다 손치더라도 어찌 저 한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겠습니까? 한강의 모래 수 삽으로 한번 딱 뜨면은 그 안에 있는 숫자만 해도 한 삽만 하더라도 경전에 등장한 모든 부처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강의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설 불가설 불찬 미진수 부처님이라는 건 어디 간 거요? 어디 간 거냐고? 누굴 보고 하는 소리냐? 어디 있는 부처님을 하는 소리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부처님을 이해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법당마다 모셔져 있는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을 다 모아놔도 그 숫자가 한 사부의 모래 숫자는 못합니다. 한강의 모래는요, 여기 해운대 모래하고 다릅니다. 해운대 모래 하나리면 한강의 모래 수 10개, 20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부드럽고 미세합니다. 밀가루보다도 더 부드러운 게 한강의 모래. 숫자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한 주먹만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는 소리가 여기에 책만 펼쳤다 하면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부처님이고 누굴 보고 하는 소리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 제1호 아닙니까? 불교 안에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는 것은 그만두고 위선 부처님이란 뭐냐? 나와 남과 가족과 형제 자매와 이웃과 직장에서 늘 부딪히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 왜 부처님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외에 물론 유정 무정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뭐 무정은 놔두어 우선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고 경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 하지만은 이 사람들 외에 달리 다른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부처님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는 없다.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는 없다. 이 세상에서. 저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어디 웃을 줄 알아요? 울 줄 알아요? 마음에 드는 소리 들으면 고개 끄덕거릴 줄 압니까? 누가 와서 불전 훔쳐가도 그거 신고할 줄도 몰라? 멍청이야. 우리는 조금만 슬퍼도 그 슬픔을 표현할 줄 알고 기쁨은 기뻐할 줄 알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을 일으킬 줄 압니다. 속상하면 욕도 할 줄 알고 위대한 존재예요. 아주 신통한 존재라. 그야말로 신통요용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갖춰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는 없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할수록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사람 외에 달리 어디서 찾을 부처가 없다. 사람 외에 달리 어디 찾을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천전에 가셨고 그 외에 천불, 만불, 삼천불, 뭐 삼만불은 전부 경전 안에 책만 덮어버리면 없는 부처예요. 책만 덮어버리면 없다고요. 책 속에 있는 부처입니다. 그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 부처님을 인식시키자고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불자님들에게 특별히 예, 이러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화엄경의 보현 행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경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무사라고 하는 것이 의상 스님이 중국에 가셔서 화엄경을 공부하셔가지고 부석사에 먼저 자리를 잡으시면서 이 화엄 사상을, 이 보현 행원의 사상을 전 국토에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10개의 큰 사찰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무사입니다. 화엄 십찰을 하는 사진에도 나와요. 화엄 정찰이요, 보무사는. 의상 스님이 창건했어. 저기 원양 쪽에 올라가면 의상대가 있어요. 연배가 조금 높지만은 원양 스님도 거기 와서 계셨어. 의상대, 원효대가 다 있어. 저 위에 또 산에 올라가면 의상봉, 원효봉이 있어. 그와 같이 유서 깊은 도량이고, 또 보모사는 그처럼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찰입니다. 왜 환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면 좀 더 가까이 이끌어다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보현 행원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모사를 창건한 것입니다. 보모사 창건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보현 행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니 예, 비록 미약하나마 제가 이러한 그 뿌리를 찾고 또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적인 또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찰에서 뭐 화엄살림 화엄살림 하는데 아니 화엄정찰에서 화엄살림을 해야지. 어디 엉뚱한 절에서 화엄살림을 하고 있는데 화엄정찰에서는 묵묵부답이야 도대체요. 이 사찰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뭐 하려고 지어졌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 보무사가 왜 지어졌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다행히 여러분들이 보현행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몇 명이라도 이렇게 결석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회를 하고 또 선방에 그리고 사중에 이렇게 좋은 그 일을 표현해 주고 또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곳에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곳에 알게 모르게 많은 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모사가 설립된 창건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이제라도 이 보현 행원을 널리 실천에 옮기는 그런 그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하고 공경하는 일은 한결 쉬워진다. 나무나 돌로 깎은 불상에도 예배하고 공경한다. 세 번씩, 일곱 번씩, 108번씩, 1000번씩, 3000번씩 어떤 이는 100만 번을 했다고 자랑하는 이도 있다. 100만 배 했다고 자랑해요. 등산굴에다 절 100만 배 했다고 자랑해요. 누구라고 내가 이름을 안 대서 그렇지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나무나 돌은 부처님으로 보면서 왜 사람은 부처님으로 보지 못할까? 간혹 멀쩡한 자연석을 부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참 신기하기도 하다. 사람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볼 줄 아는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어서 멀쩡한 자연석을
뭐 누워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무슨 불상이다라고 볼 줄 아는 것. 그 능력을 기울여서 부디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자.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다 보면 혹 어떤 관세음보살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는 관상도 있다. 관세음보살 많이 모시는 데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는데 그 관세음보살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관세음보살 예배를 하고 있다고. 부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를. 그래서 예배하는 관세음보살님, 합장하고 예배하는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많은 관세음보살상 중에서 그 관세음보살상이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뭐 약병 들고 간노수를 중생들에게 뿌리는 그 관세음보살님도 훌륭하지만은 그보다는 더 확실하고 관세음보살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관음상은 합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상이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관음상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여기 어디 포교당을 하다가 문 닫는 그런 그 포교당이 있어서 거기 관음상이 많이 모셔져 있어서 그 합장하고 있는 관음상을 내가 모셔왔어요. 그 관음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남은 유혹이 풀리리라.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 즉 보살의 보살이 실천해야 할 덕목 제1조다. 그랬습니다. 덕목 제1조다.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그 안목,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법화경 상불경 보살 품은 그 상불경 보살은 참선하는 것도 아니요, 염불하는 사람도 아니요, 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라. 그런데 상불경 보살이라고 엄연히 법화경에 하나의 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법화경 안에 하나의 품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대한 보살인가? 그분은 염불도 참선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단 한 가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예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상불경이야. 부처님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이니까 언제 염불할 겨를이 없어.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부처님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부처님께 예배하기 바쁜데 받들어 섬기기 바쁜데 언제 무슨 기도하고 언제 경보고 언제 참선하겠어요? 아니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참선하다가도 석가모니가 떡 나타났다 하면 참선 다 때려치우고 일어나서 아마 금방 넘어가면서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진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화현을 했다 하면은 나는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나부터라도 그 부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겁니다. 상불경 보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못난 사람이 무슨 뭐 부처님이라고 숙의하고 인가하고 보정하는 그런 소리 하면서 절을 해서 하니까 대도 않는 짓 하지 마라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면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네. 그러면 이 상불경 보살은 거기에 안 맞으려고 멀리 도망가. 도망가서 저쯤 가가지고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부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신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이렇게 늘 살았습니다. 평생 그런 일로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니까 그 일만 평생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법화경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 도둑맞든 그가 무도한 그런 살인마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상불경 보살 눈에는 그 사람의 선행을 한다 악행을 한다 이것이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그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정말 뭐 불교를 헐뜯고 욕을 하고 뭐 비방을 하든 아니면 칭찬을 하든 거기에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부처님 사람의 본성이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하는데 눈을 뜨면은 그렇게 밖에 행동이 나올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경제불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나머지 모든 점들은 다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경제불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그렇지 않습니까? 시방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 이건 또 무슨 말인고 아까 한강강의 모래수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것은 이 지구를 갈아가지고 먼지처럼 작게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여기 경에 나와 있는 게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만큼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과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마치 눈앞에서 뵌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많고 많은 이 지구를 갈아가지고 먼지처럼 많게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그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걸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왜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에요. 그 외에 조사 스님들 다 부처님이라고 칩시다. 쳐봐야 몇 분 안 돼. 경전에 나오는 숫자, 3,000불, 3만불 다 쳐도 불과 몇 명 안 돼. 1억 명도 안 된다고, 1억 명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고 많은 그 숫자의 부처님은 무수한 세월 동안 이 땅에 왔다 가신 저 영가 부처님들,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들, 앞으로 오실 부처님들, 시방 3세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모든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안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 그 한 몸 한 몸이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 예경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다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공계가 다해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허공이 언제 없어지는 거 봤습니까? 허공이 무너지거나 닳거나 낡거나 그런 거 못 봤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허공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선제동자나 보현보살의 서원은 내가 예경하는 것, 허공계가 다하야 내가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야 나의 예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중생의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 글만 읽어도 그만 신심이 절로 나는 거예요. 글만 읽어도. 뭐 몸으로 실천하는 건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글만 읽어도 저절로 환희심이 나잖아요. 중생계 다 하지 않습니다. 중생 번뇌 다 하지 않아요. 중생 세계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염념이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이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번 뭐 좋은 일 한다니까 그저 한두 번 참석 삐죽하고는 그 다음 뭐 도대체 오리부중이 어디 갔는지 뭐 전화를 해도 뭐 맨날 바쁘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이제 한번 이 보현 행원에 몸을 담았으니까 금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의를 시켜야 돼. 감기를 옮겨주지 말고 이 보현 행원을 자꾸 옮겨가지고 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동참을 해서 공부하는 스님들 어려운 사중 또 이번에 뭐 사중에서 근사한 버스를 장만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아가서 저 독거 노인들 무위탁 노인들 불우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정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설사 큰 보탬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천 원씩만 모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와서 3만 원 떡 내면 되지 뭘 하루에 천 원씩 귀찮게 모읍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당신은 한 달에 선심을 한 번 쓰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에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자기 능력 따라서 모으는 사람은 매일 한 번씩 선심을 내는 사람이다. 한번 비교해봐라. 돈 액수로 따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돈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다. 하루에 선심 한 번씩 쓰는 사람하고 한 달에 선심 한 번 쓰는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사람이거든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하루에 100원 못하겠어요. 하루에 1000원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 꾸준히 한다는 거.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뭐 좋은 일 하니까 동참하자 하거든. 그냥 한번 쑥 하고 도대체 소식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많은 걸 요하지 않아요. 무리하게 뭐 많은 걸 왜 요구합니까? 자기 능력껏. 천 원도 좋고 이천 원도 좋고. 100원도 좋아요. 시장 갔다 와서 100원 한번 딱 저금통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모은 게 한 달 동안 모은 게 이겁니다 하고 쏟아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합니까? 불심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좀 많은 사람에게 좀 전파가 돼서 뭐 법무사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도와줄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두 돕는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보다 더 널리 확산되어야 되지 않겠나. 봄에 이제 새싹이 막 여기저기 막 돋죠.
막 돕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뭐, 처음에는 여기 뜰 앞에, 거기만 눈여겨보면 거기만 돕는 것 같지. 그 조금 돋았다 싶어서 다른 데 눈을 돌리면은, 다른 곳에서도 막 그냥 새순이 올라와요. 나중엔 다 못 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온 들판, 온 산천에 전부 새싹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세보면은 그런 그 희망과 꿈이 막 용서 숨쳐오르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입춘이고 또 정말 선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세보에 보다 더 희망차고 활기찬 보현 행운을 실천해 주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